안녕하세요, 레비입니다. 3월 24일. 내일이면 월급이야. 트러스트의 4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폴테성으로 가는 도중에서 3일차가 끝났었죠. 이 이상한 상인 구해주고 무려 공짜로 재워주는데 그건 고맙긴 하지만 오 뭐야 말 우리는 갈 길이 바빠! 가자! 비트가 레벨이 딸린다. 바꾸자. 멤버는 요렇게. 오! 아, 양이 있었네, 저기. 야, 아야, 설마 너도 아 언제나 그렇지만 이 녀석들 공격 타이밍이 참 죽어라 안 죽어. 오, 이 힐링 좋다. 좋다. 최대한 방어를 잠깐. 선 슬래시. 오랜만에 비트 피세기. 아 좋아, 많이 안정적이에요. 요렇게만 진행하면 얼마나 좋아. 상자에서는 이상한 거 얻었고. 저게 뭐지? 무슨 뭐 공격력 약화시키는 그런 건데 상대 변해 공격력. 와 제대로 백어택이다. 백어택 당했다. 어. 폴카 죽네 폴카. 1파, 3피. 이 녀석들도 어떻게 안 될까? 에라이. 한 대도 안 맞고. 카드, 카드, 카드. 으아. 역시나 풀카가 힐을 하면은 불안정기 파티가. 아 그래도 그냥 갑시다. 일단 레벨업 하다보면 잘 싸우겠죠? 이건 또 뭐야? 사람이다. 오 안녕하십니까.
당신들 여행 중입니까? 나도 여행 중이에요. 언덕길을 겨우 올라와서 여기서 쉬고 있어 라고. 오, NPC는 느긋하구나. 우린 그런 거 없어. 양이다. 양을 뒤를 보고. 오이, 뒤를 보고. 사이즈는요. 핫도스. 세긴 센데. 아니, 힐을 해, 힐을. 카드를, 카드를? 오면 카드 해야지. 오, 안 왔다. 또 무슨 웬떡이야. 아, 풀카 죽네. 히트를 모아서 폴카한테 몰아주지 않겠네. 제발 이상. 클럽 클로버를 얻었다. 어제와 같이 하룬 언덕에 또 외다리 길이지만 저번처럼 뭐 양이 막는다거나 그런 거 없네요. 가자. 고. 뒤다. 뒤. 전투가 재밌으니까 그래도 좀 용서가 되는데. 이놈의 레벨로 가다니. 어허, 뭐. 야, 깨져온다가라. 뭐가 우르르 섞여 있네. 일단 얘부터. 지금 애들이 한 턴에 안 죽는 거 보면은 내가 좀 약해요 지금. 아, 얘 말고 빨리 치면 좋겠는데. 그렇지. 군대가 쩔어. 오. 그렇지. 쪼그라들었네 이거. 오, 데미지가 안 들어가. 오이 됐지. 그렇지. 레벨도 오르고. 이쪽이었나? 안돼 안돼 양 보지마. 와, 잘만 했으면.
우리가 뒤를 칠 수 있었는데. 가득. 멀리서 화살! 화살! 그렇지! 데미지! 와, 안 죽어. 오호, 폴카 또 죽네. 어허, 얜 또 뭐하니? 안 돼, 안 돼. 와, 완전 꼬였다. 이거 어떻게. 살자, 살자. 전투 순서가 대강 평타를 치다가 힐을 하는 순서로 가야 되는데, 방금 완전히 평타 치다가 스킬 써야 되는데, 거꾸로 했어. 또. 힐도 안 바라지. 오라! 으아! 다 다시 나이네. 안 되겠다. 절대 피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뒤를 봐야지. 어, 이건 뭐야? 헬머스터드를 얻었다. 아이템이겠죠? 아, 회복 아이템이겠죠? 생긴 거 봐서는. 뒤다. 뒤다! 얘가 말하는 것 같이 디다디다로 들려요? 멀리 스트라이크! 사진 찍을까? 여유가 되니까 막 사진 찍으려는 생각까지 들고. 진짜 사진 찍자 이거. 아니 아니 여기 말고 임마. 사진. 여자 두 마리와 양 한 마리. 좋아.
슬슬 이벤트 하나 있을 법한데. 마을에 왔군요. 이 마을 이름은 뭐냐, 포르테성 아랫마을. 오, 앞에 성이 있고. 다 왔네 그럼. 随分 비가 傾いてきたな. そうね. きっと今日の謁見はもう終わってしまったでしょうね. 今日のところは諦めるしかないか. よし. 今夜は宿屋にでも泊まって城には明日また行ってみよう. 미리 말을 하고 아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밤이어도. 그냥 쉬었다 가자네요. 아, 오늘도 이렇게 끝났네. 기분 상쾌해. 저. 뭐야,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거. 오, 쓸데기 없는 이야기를 등등등 하고 있는 사람들과 뭔가 있어 보이는 아저씨. 최근 반란 분자가 있다는 이모라는. 어, 술 좀 더 줘 이러고 있고. 이 도구점인데 잠깐만, 길을 막어. 이, 아, 술을 더 달라는 게 아니고 술 좀 사달라는 거구나. 아무튼 내 도구점 거래를 막고 있네요. 일하는 두 사람. 위험하니까 그쪽은 가지 마라 이러고 있어요. 여긴 못 가나 보네. 날치기, 도둑질, 그 외 흉악범들은 잡으면 바로 그냥 저세상으로 보낸다. 으아, 무서워 이러고 있는데. 얘네 날치기범이잖아요, 이 꼬맹이들. 날치기랄까, 빵도둑인데. 이 마을에서는 하면 안되겠다 이러고 있어요. 오, 여기가 여관인가 보다. 마따쿠 휘루따라 도코 잇쳤다노 가시라. 미세반 사보테르노가 바레타라. 아, 오스로시. 나, 도우시탄다? 오니이짠타치, 오객산? 오토모다치노 휠가 미세반을 시테루 하즈난다케도 도코니모 이나이노. 타분 코노 마치노 도코카데 아손데룬다토 오모운다케레도 フィルのお母さんすごく怖いから店番サボってたのがバレたら大変なのよ。いいえ、フィルの命が危ないかも。そんな大げさな。叱ってもらうのもしつけだろ。お兄ちゃんたちはフィルのお母さんのことを知らないから。 そんな のんきなこと言ってられるのよ。 夕飯抜きの上、 お尻100叩きじゃ済まないわよ、きっと。 ねえ、お兄ちゃんたち、 フィルを探してきてくれない？ え、なんで俺たちが？ フィルがかわいそうじゃない。 ね？ 一人の尊い命を救うと思って。仕方ないな。ちょっと探してこよう。もう夕方だし、街の外には出てないだろう。 뭐야, 잠도 못 자, 그냥? 어, 아가씨,
부탁이야 피를 찾아줘 이러고 있고 여관은 그냥 막 들어가지는데 이거 어쩌나. 안 찾아주면 진행이 안 될 것 같죠? 찾아주자. 필. 아, 그럼 괜히 아까 마을 사람들한테 말을 걸었네. 지금부터 걸면 되는데. 필이 누구니? 넌 아니구나. 필? 아이들? 안 돼. 아이들인데 금봉약 너무 많이 마시면. 아, 광봉약. 아, 그런 게 아니야? 보이질 않냐고? 보이질 않는다고? 저. 뭔 소리야? 왜 난 자꾸 금봉약이라 했지? 광봉약을? 아, 읽는 것 때문에 나 미치겠어요. 한자가 전에 뭐냐? 그 어? 대화. 아우. 괜찮아요? 가슴이 아픈 건가요? 마법을 써주려고 하니까 마법이라고? 나를 만지지 마. 저쪽으로 가. 이러고 있어요. 병이 없는다고 이쪽도 소문이 퍼져 있나 보죠. 아무튼 뭔 얘기하려다 말았냐 내가 지금. 까먹었다. 이 사람 만나기 전에 뭔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맞아. 한자를 못 읽어가지고 첫날도 그 뭐냐 춘도 쿠키인가 있거든요. 봄 무슨 봄복숭아 쿠키인가 하는 건데 춘자를 청자를 읽어가지고 계속 청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녹방한 거 보니까 이건 뭐 어? 원래? 네가 갖고 있는 거 스코어피스지? 우연이구나. 나도 스코어피스 갖고 있어. 이것도 인연인데 내 스코어피스하고 세션 해보지 않을래? 엥? 세션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세션에 대해서. 원래는 복수로 이루어지는 즉흥 연주회를 세션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여기서는 각자 갖고 있는 스코어피스를 연주에 서로 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플레이어는 각자 갖고 있는 스코어피스로부터 하나를 골라서 세션을 합니다. 세션을 했을 때 연주에 대해서 평가가 되고 그게 다야? 스코어피스는 악보죠. 뭐 항상 페어가 되는 것이 존재합니다. 짝이 있다고 하네요. 스코어피스에는. 그래서 뭐 악조가 뭐야 아무튼간에 뭔가 비슷하거나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악기가 뭐 맞는다거나 뭐 이런 등등. 그래서 페어끼리 뭔가 힌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페어를 맞추라는 건가? 페어를 맞춰서 세션을 하라는 건가 보네요. 평가에 대해서 연주 후 그 연주가 어땠는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페어가 되는 것이면은 좋은 평가를 얻겠지만 의외의 조합으로도 좋게 들릴 때도 있어서 다른 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 페어가 어떤가에 관여하지 말고 이런저런 조합을 시험해보세요. 아무튼 내가 갖고 있는 스코어피스는 하나뿐이니까 그 하나를 한번 세션을 해봅시다. 오토리폭. 아, 저 사람 이름이지. 아, 그래서 지금 이 위에 있는 게 이 NPC가 갖고 있는 악보고 밑에 게 내 건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연주해보면 아주 딱 맞는데? 그래서 평가. 지금의 평가는 A랭크! 우와, 최고야! 이러면서, 뭐야, 이거?
뭐 뭔가를 얻었습니다. 뭐지? 아이템을 준단 말은 안 했는데 그냥 덥석 져버리네. 효과 불명. 사부이님의 얼굴이 각인되어 있는 뭐 과자라느니 샌베가 거죠. 별 의미는 없는 것 같다. 뭐야? 나중에 어떻게 모아서 쓰는 건가? 다시 한번 세션 해볼래? 라는데 나는 스코어 피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또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거 한글판이 있냐고요? 없어요. 아쉽게도 영문판만 있어요. 근데 난 차라리 영어보다 일본어가 나아가지고 여기는 뭐 더 조사할 거 없는 것 같고 빠지자. 꼬맹이 어디 갔어? 지금 꼬맹이 찾다 말고 우리 뭐 하는 거죠? 무슨 필인가 하는 꼬맹이를 찾아야 되는데? 이 집에 있나 혹시? 이건 뭔 집이야? 술집인가? 술집에 있을 리가 없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술집에 있을 리가. 오, 나 술 안 마시면 이상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백골비만 빌려줘. 이러고 에이 몇 번 하도 뻔하도 이런 소리만 하고 뭐 그런 건가? 아무튼 간에 나 늑대가 되면 큰일일걸? 아주 날뛰어버릴 거야. 마을이 부서진다고. 그런 거 내가 알 바 아니잖아. 마을보다 내 돈이 더 중요해. 이러면서 싸우고 있어요 두 사람이. 젠장할. 응? 오 이거 봐라. 한눈에 봐도 뭔가 있어 보이는 도련님. 좋은데 와줬구나. 실은 아저씨 지금 돈이 없어서 곤란해. 돈 좀 빌려주지 않을래? 하 어디서 처음 보는 초면인 사람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있어. 평소 같으면 절대 돈을 안 주지만 게임이니까 100원 정도는 뭐. 좋아, 이 돈으로 술집 가자. 야, 돈을 안 주면은 비켜줄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가게에서 거래를 하자. 더러운 세상. 아저씨한테 돈을 안 주면은 장사도 못해. 풀플레이트 방어력 30, 페어 자켓. 이건 4명이 끼는 방어력 22짜리, 24짜리, 28짜리, 28짜리. 다 사자. 그리고 페어 자켓을, 비올라가 데미지가 센 대신에 방어력이 낮은 옷밖에 못 입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아까 샀나? 안 샀구나. 그리고 무기를 뭐야, 얘는 왜 우산을 갖고 있어? 좋은 우산을 이미. 쇼팽의 무기와 비트 무기 사면은 딱 200원 남았다. 200원으로 뭐 할까? 쿠키나 사자. 쿠키를 10개 사면은 200원. 사진을 팔아봅시다. 오! 우와! A랭크야! C랭크고 무슨 차이가 있지? 이쪽은 C랭크. 뭐야 이 종쪼가리는. 5원이면 충분해. 이쪽은 A랭크. 오 이건 1급품이군. 623원에 사겠어. 아니 야, 이쪽엔 폴카가 찍혀있고 이쪽엔 비올라가 찍혀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야 이런 사람 차별이라니. 이건 뭐 628원. 와 돈 벌었다. 폴카는 10원도 안 하고.
발이 찍혀 있어서 그래요? 몰라, 이미 파른 거라서. 이미 파른 사진. 나도 몰라. 아무튼 거래를 합시다. 거래했고 술집에 한번 가볼까요? 혹시나 이 꼬맹이들, 설마 꼬맹이가 술을 마시고 있다거나 한 건 아니겠지? 근데 두 개를 같은 시점에서 찍었는데, 같은 타이밍에 필? 오, 글쎄다. 그 원래 근데 저기 앉아있는 손님 모르니? 하고 저기 있는 아저씨가 필한테 장난당했다고 화내고 있었어. 그래서 아저씨가 피아노다. 어? 피아노 근처에 물음표가 뜨지 않았나? 피아노 곡을 연주할 수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들어보자 라고. 피아노 곡 마주루카. 정화가 된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 우린. 아까 전 돈 준 아저씨와 또 하나 아저씨가 아주 술에 아주 골아 떨어져 있고, 이 아줌마는 마침 록산의 정상에 다른 나라와의 국경이 있어. 어쩌저쩌저쩌. 그래서 거기서 광복약도 채집하는 것 같아 라고. 필이라는 아이 난 몰라. 난 인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이러면서 여자랑 대화하고 있는데, 왈츠 백작의 근처에 튜바라는 애가 있는데 난폭하게 일해서 곤란해하고 있어. 어쩌저쩌저쩌. 이전엔 술 마셔가지고 뭐 의자나 테이블을 집어 던졌다느니 뭐라느니. 됐고, 전도 단안한 내 인생 뭐 쩌쩌쩌쩌쩌쩌. 뭐야, 이 사람인가 보다. 점점점 점점점점. 뭐야 점점점점점. 뭐야. 아이고 필 필 임마 필 필? 얘가 그나마 필에 대한 말한 건 이 사람밖에 없는데? 왜 나를 시켜주지 않는 거야? 나로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라느니 이제 필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있어. 뭐야 이거. 어이 아까 전 그 우리가 돈 준 아저씨한테 한 번 더 말을 걸어볼까요? 저기 앉아있는 아저씨 중에 하나가 알고 있다고 하는데. 어, 돈 내줘서 고마워. 돈 내줘서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그럼 갚어 임마. 이 아저씨 아니야? 아 모르겠어. 뭐 카메라 회전도 안 되고 지금 내가 말한 건 아저씨가 혹시 있는 건 아니겠죠? 나가자. 마을 안에 없나? 이쪽은 여관밖에 없었죠. 오 뭐야 이 아저씨. 으이 꿀꺽. 거 점점점점점 휠. 아 생각났어. 내 얼굴에 낙서했던 꼬맹이잖아. 하고 그 녀석이 마지막 낙서를 하려던 순간에 살인을 느껴서 눈을 떴다. 내 얼굴을 보고 쫄았는지 도망갔어. 아네요. 어디로 갔는데 도망을. 그 녀석
쫓아갔는데 도망가는 건 빨랐어 라면서 그 절벽 앞에서 놓쳤다 라고. 애를 쫓아서 어디까지 간 거야? 절벽이면 이쪽인가? 뭔가 마을 밖으로 나갔다는 것 같아요. 우리 온 길엔 절벽 없었죠. 어, 여기 위험하다고. 이쪽에 혹시 필이 안 갔나요? 뭐라고? 아이들이 절벽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정말이야?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지나가라 라고. 이쪽에 갔나보다. 어, 잠깐만, 신발만 하나 있어. 뭐라? 뭐니까 어찌되르소? 애들 신발 같은데. 子供用の 靴 みたいだけど. もしかしたら ここから 落っこちたんじゃないか? 아이쿠.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죽었다고 보고를 해줘야 되나 이거. 근데 나는 계속 알레그르토만 조종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못 봤구나. 왜 너는 파티에도 없는데 머리에 파티 앞에 서가지고 그러고. 물음표. 떨어졌으면 큰일이야. 아니구나. 내가 떨어지면 큰일이란 거구나. 조심해야 돼 라고. 줄 타고 내려가자. 아, 요즘 일본어 읽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새 내가 직접 번역을 안 해서 그런가. 요새 맨날 대사집 보고 치는 것만 하거든요. 아, 여기 뭐야. 절벽. 그리산도라고 적혔네. 그래서 여관은 못 가고 절벽을 타야 된다고? 애를 구해내야 돼 지금? 얘 어디까지 떨어진 걸까? 결국엔 던전이네요. 이것도 또 던전이랄까 필드네. 계속 내려간다. 절대 죽었을걸. 이렇게 내려가면은 거의 시체 찾으러 가는 거 아니야? 어? 오호, 막 줄도 없이 가네 이제. 클로버. 아 맞아, 그러고 보니까 장비 좀 하고 갈게요. 아까 얻은 아이템들 장비를 해줘야지. 지금 오, 최대 HP 5% 상승 괜찮은 아이템인데. 이것저것 끼워주고 갑시다. 원래? 아까 전 거는 피가. 그래도 공격력이 높은 게 낫겠지? 됐다. 큰일이에요. 일본어가 딸리면은 이제 내 방송의 장점은 하나도 없는 건데. 있는 거라고는. 근성밖에. 이거 뭐 수상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닌가? 플레이 박쥐의 아침인데 버젓이 공격하고 있지? 변신 안 하고? 얘 뭐야 이거? 이 박쥐들 뭐야? 비트스 벌기. 오호. 오,
슈터. 데미지, 데미지 좋다. 박지 뚫어. 아 뭐야 저기 밧줄 있길래 밧줄로 갈까 했더니 이것도 길인가? 어? 할아버지 이런 곳에 사람이 오다니 드문 일이구만. 나는 누구냐고? 나는 이 절벽의 선인이야. 선인? 뭐라고? 그 의심에 가득 찬 눈빛은. 아이고 최근 어린 것들은 참 좀 더 솔직해지면 솔직해지지 않으면 안 돼 하면서 그 대신에 세션을 해주마 하면서 세션하기. 이것도 아까처럼 악보 그거 하라는 거군요. 근데 이번엔 저 선인과의 악보는 완전히 틀린데 이거 분명히 해보면은 보세요. 개판이다. 이번 평가는 C랭크. 오. 그렇죠 뭐. 나중에 피스를 스코어 피스를 좀 더 가지고 와서 해봐야 되겠다. 그런 길이 있고 박쥐가 있고 뒤치기 하고. 아 걸렸어. 어? 박쥐 변했다. 뭔가로 변했다. 저거 뭐야 저거. 오 올크리. 얘 왜 어두워졌죠? 댐들 비트가 다 한다. 비올라는 거리가 안 되면 댐딜이 안 되고 비트가 요새 갑자기 잘 싸우는데? 아니 뭐야 이렇게 가면 아까 전에 그 오르막길은 아니 그 밧줄은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걸로 올라가면 아까 거기 또 나올까요? 근데 밧줄이 왜 안 잡아지니? 어어어 오 오 왠지 아까 거길 것 같아. 돌아가자 그냥. 아니면 이따가 그 애를 구하던지 애 시체를 구하던지 하면은 돌아오는 길이 있겠죠? 분명히 이렇게 떨어졌는데 살아있을 리가 없어. 뭘 믿고 얘들은 여기까지 내려가는 걸까? 주인공은요? 그 뭔놈의 분위기가 이렇게 많냐? 상자다. 못 가. 이런 상자 앞에 두고 못 가. 아니. 이쪽은 가지나? 가져도 점프가 안 되고. 빨리 올라가자. 안 돼. 뒤를 봐. 슬금슬금. 어. 신경전. 뒤 안 볼래? 돈다. 좀 도는 거 같죠? 도는 거 같은데.
아니었어. 애오 소라슨잖아요. 아, 성공. 와. 우와. 빵! 이야, 데미지. 이야, 데미지, 데미지. 얘네 뭐야, 왜 갑자기. 아, 어둠 근처에 있으면 애가 변하는구나. 변한 게 엄청 센 것 같기도 한데 죽었네. 별로 안 센가 보다. 비트가 다 해먹어라. 아, 이 무턱대고 뛰어내리는 거 좀 자제해야 되는데, 이거. 길이 어디죠? 차라리 줄을 타고 가는 게 좀 더. 어, 상자다. 그렇지. 줄을 타면 되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이거. 근데 뛰어내리면 되돌아갈 수가 없다고. 방금 얻은 건 방어력 플러스 2짜리. 아, 이게 굴이네? 굴이 있네요? 아까도 그럼 내가 아이템 못 먹은 거 거기 굴 있었던 거 아니야? 전혀 체크 안 해봤는데. 굴이 있어. 여기는 뛰어넘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뒤. 뒤는 무슨. 아, 선턴하세요, 그래. 오, 뭐 하는 거야, 이거. 1 에로. 야, 좋다. 진짜 비올라는 완전 사기예요, 사기. 비올라 선생님. 댐딜의 힐링까지 다 되고. 점프. 여기는 이쪽은 점프가 없고. 아, 상자를 앞에 놔두고 못 먹는 이것 참. 이쪽으로 가자. 왔던 데 같은데? 아까도 이런 길 하나 지나가지 않았어요? 아, 아니구나. 어? 세이브다. 세이브가 있다는 건. 이쪽은. 이쪽은 안 타지고 이거 돌아가는 용도인가? 그럼 세이브로 밑에 뭐가 있다는 거군요, 이거. 해야지, 세이브.